저희는 일단 스마트팜에다가 마이크로 비트를 접목을 했는데, 저희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둔 건 이제 실용성. 좀 창의적인 팀들도 많았지만 저희는 최대한 구현 가능한 것들, 스마트팜에 구현할 수 있는 센서들을 총동원했습니다. 코드라는 것 자체가 처음 접해보는 거라 다양하게 모르는 것들을 배우기도 했고, 언젠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흥미롭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. 이게 아예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이어서.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과목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도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어려운 일도 하다 보니까 된다. 그래서 좀 전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무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무선 작업대이고요. 작업자가 안쪽에서 라디오 통신을 이용해서 작업대를 부르는 형식입니다.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해 냈고요. 이제 구현은 제가 했습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코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어렵게 다가왔었는데요. 직접 해보니까 생각으로 쉽기도 하고 제 생각을 그대로 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재밌어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스마트 원의 계열 신호사업이라고 합니다. 창의성 부분을 먼저 평가를 많이 했고요.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 구현이라든지 완성도 측면에서 평가 시행하였습니다. 농업 분야에 있어서 현재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접목되어 가고 있는데, 그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잘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경진대회 하는 동안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었겠지만 화이팅 하셔서 나름의 성취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